21만 4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질랩퍼마입니다. 뉴질랩퍼마는 동사는 2004년 2월 CCTV 카메라 관련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5g 모바일 유통 사업과 CCTV 카메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5g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 및 선급금, 보증금, 매출금 등의 채무 회수의 사유로 5g 사업 부문 중단함. 23년 1분기 기준 매출은 2,975,500만원으로 5g 유통 사업 1,492,200만원, 50.2%, 기타 사업, 제약 개발 등 1,482,200만원, 49.8%의 매출이 발생함. 기업 개요 대시 CCTV 전문 생산업체로 IP 카메라와 HD 아날로그 카메라 등을 주로 생산하여 내수 시장을 비롯하여 미국 등 3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음. 대시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통해 전국 290개 판매 대리점으로 스마트폰, 휴대폰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시 2019년 6월 미국의 자회사 뉴질랩퍼마를 설립하며 신약 개발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케트라는 대사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의약품 제조 관련 아리제약과 한울TL의 매출 기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매출 반영에도 5g 스마트폰 유통 사업의 부진, HD/SD 카메라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금융 수지 저하에도 순손실 규모 역시 축소되었음. 대시 대사항암제 캐트의 성장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매출 증가 기대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본격화에도 CCTV 제조 및 스마트폰 유통 부문의 부진 지속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뉴질랩퍼마의 시가총액은 4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뉴질랩퍼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77위입니다. 뉴질랩퍼마의 상장 주식수는 3312만 6106주입니다. 뉴질랩퍼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뉴질랩퍼마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2.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5.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N/A배 -10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4억 원, -281억 원, -29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6억 원, -519억 원, -720억 원입니다. 뉴질랩퍼마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7.86%이고 유보율은 -211.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4.5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84 더하기 0.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레퍼머의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8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83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